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전기차.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은 이른바 반도체 대란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세대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를 기반으로 한 SiC 전력 반도체는 품귀 대란을 넘어 공급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8%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전력 반도체의 국산화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SiC 전력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전력 반도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는 전기 기기들이 변환할 때 쓰이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요. 전기차의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직류형 배터리와 바퀴를 움직이는 교류형 모터를 연결하는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이 인버터의 핵심 구성장치가 바로 전력 반도체입니다.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5G 이동통신망 등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손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력을 변환하는 장치인 인버터도 일종의 전기 장치로서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 같은 전력 손실은 전력 반도체 소자가 갖는 저항 성분에 의해 열이라는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SiC 전력 반도체는 소재의 특성상 저항을 줄여 열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발생한 열도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0%의 연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SiC 전력 반도체는 기술 장벽이 매우 높아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독일, 일본 등 일부 나라들만이 어렵게 양산화에 성공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한국전기연구원은 SiC 소재를 이용해 전력 반도체를 설계 제작하고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오랜 기간 수행했고 관련 기술의 국산화도 하나하나씩 성공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SiC 전력 반도체의 생산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트렌치 구조 MOSFET 상용화 기술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SiC 전력 반도체 소자 기술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트렌치 구조 MOSFET 기술은 기존 평판 구조에서 전자들이 수평으로 형성된 채널을 통해 수직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MOSFET 가운데 좁고 깊은 도랑을 만들어 전자가 채널을 바로 통과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반도체의 면적 활용도를 높여 칩 크기를 10% 이상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트렌치 MOSFET 기술 개발은 SiC 전력 반도체의 공급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앞으로도 SiC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 독립을 실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